소성 5275법이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해석을 하고 그냥 읽어보시도 되기야 되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시면 유식에 대한 개념과 유식의 그 강령을 알 수가 있어요. 대승불교를 알기 전에 소승불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국민학교부터 다녀야 그 기본 지식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기초가 인천교인데, 인천교는 사실은 불교가 아니라요. 인천교란 것은 불교에서도 말이야, 하지만은 그 인천교는 사실상 불교의 정통은... 어때지요? 소성불교 붙어서 이제 정식 불교라요. 인천교. 불교에 맨 처음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인천교라요. 인간 천상을 상대로 한 5개, 10선, 4선, 8정.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나 아미트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도교, 거기서 말한 것보다는 불교에서 인천교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로 치지를 않해요. 인천교 다음에 소승교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라요. 여기서부터 정식 불교요. 그다음에 대승교. 복잡하니까 그냥 이. 세 가지만 지금 할 건데, 지금 유식론은 여기서 지금 대승불교, 대승교입니다. 인천교는 비공식이죠. 이건 정식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어 고등불교죠. 아까 소승불교는 초등 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승교는 고등 불교이기 때문에 지금 대승 철학에서 말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유식론이고 여기 이제 소승교에는 여기서 27페이지에 말한 것이 소승교에서 본는 75법이라요. 5위는 똑같은데 우주만법을 집약해 가지고 75법으로 설명한 거라 승자도 비유입니다 승이란 말은 비유로서 승이라고 했죠 승은 수례승자죠 탈승자 배와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래의 이 교법 부처님의 법의 수레를 타고 열반의 그 목적지에 생사를 죽고 사는 생사를 해탈하고 깨달음의 그 세계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이라고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작은 수레요 큰 수레가 아니고 작은 수레 자기 혼자 타고 다니는 큰 수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두루 타고 갈수 있는 가장 큰 열차같이 큰 군함같이 저것은 똑딱 빼고 배로 말으면 소승은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자전차나 뭐도 작은 인력거나 그런 정도죠. 그래서 소승 불교보다는 대승 불교가 엄청 더 아주 교리가 깊고 또는 높고 광범위합니다. 자리타를 다 실현하는 것이 대승 불교고 소승 불교는 주로 인자 이타만은. 자리만을 해요. 소승은 자리. 자기만 이익을 얻죠. 또는 그건 무화의 도리를 터득해서 아공만 됩니다. 그런 정도니까 범위가 좁지 않아요? 대승은 거다 비하면 범위가 좀 넓어요. 대승은 자리뿐 아니라 이타까지 다 했죠. 자리 이타. 그다음에 아공만 되는 게 아니라 법공까지 뛰어요. 아공, 법공, 국공까지 이 삼공을 다 하는 겁니다. 대승은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소승은 자기만 우선 괴로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만 해탈을 얻고 이익을 얻는 정도 의 소규모 의 불법인데 그래서 진리를 터득한 것도 아공기녀 아공어 도리만 겨우 터득해요. 무아 사상에서 나가 없다고 하는 나가 원래 피었다고 하는 아집이 없어지는 그런 공부를 해서 거기에 터득한 그러한 분들을 소승 그 나한이라고 말합니다. 소승 나한 대승은 보살 그렇죠? 그리고 대승은 자리타, 자기도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익을 얻고 우아의 도리를 터득할 뿐 아니라 또한 우주만법이 다 공한 법공의 도리까지 터득합니다. 우주만법이 본래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우리는 착각으로 있다고 보거든. 있다고 보는 그 견해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유식 우경이라 있다면 식만 있을 뿐이지 그런 우주만법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아와 법이 본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식 사상이죠. 그래가지고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법이 다 둘다 함께 비인 함께 공한 그러한 진리를 구공이라 하고 비었다고 한 것까지도 또 비워버려야거든. 아공 법공이 비었다고 한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또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공이죠. 구공은 두 가지 해석합니다. 아공, 법공이니까 두 가지니까 구공도 되고 이두 가지를 터득했기 때문에 구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해석은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또 털쳐서 그것까지도 털어버리는 그런 구공이다.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공병도 역공이라 공한 것도 또한 공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구공을. 공한 것도 또한 공했다는 거예요 공함?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해서 소승과 대승의 구별이 어느 정도 났죠그 밖에 이제 설명하선 많지만은 대충 그런, 그런 정도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소승은 5275법이라고 말합니다. 오위는 똑같은데 색법이 제일 먼저 있다고 했죠. 소승교에서 만유제법을 마뉴 만유라고 서는 우주만유 삼남만상 만법이죠. 만유의 온갖 법을 분류함에 있어서 27페이지를 보세요. 유식3 0송책 27페이지입니다. 명과 색 색을 주로 하여 분류하는데, 명과 색이라는 것은 명은 정신계고 색은 물질계입니다. 이것도 내가 그냥 불기와 계론의 것을 조금 따가지고 내가 엮어 본 거라요.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유식론을 이해하는데 소승의 오이 75법하고 대승의 오이 100법을 미리서 보아두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명과 색이라고 합니다 12년에 명색이라는 게 나오죠 명색 무명행식 명색 네 번째가 명색 아니요 12년은 제일 그것도 한번 적기는 적어야 되죠 나는 못 적어도 그건 이 다음에 필요하니까. 12년에 첫째는 인명. 네 번째 가정만 적으면 되지요. 명색이란 이름을 잘 붙였어요. 어떻게 잘 붙였는지 나는 상당히 그 어떤 옛날 불교 학자들이 이름을 잘 붙였다고. 부처님이 처음에 붙였겠지. 12년이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그 신비로운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마음이 어두운 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각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밝음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 몽매한 거, 무지라는 뜻과 같죠. 우리말로 가면은 무지입니다. 무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없다면 또는 불각이다 이거.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또는 그, 그 자리를 미했다고 가지요. 미하고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운명이란 말은. 불교에서 운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반야심경에 무, 운명진 그런 말이 나오죠. 법화경에도 많이 나오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 마음은 자꾸 유동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흐르고 있어요. 흘러가는 거. 흘러가랭 자요? 흘러간다. 돈이 흘러가니까 은행이라고 가지요. 은행이라고 해야 할 건데 왜 은행이라고 하는지. 금을, 돈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 자는 좀 쓰기가 미안했던가 봐. 은행이라고 썼잖아요. 예? 차라리 고쳐가지고 좀 금행이라고 좀해가지 금융조합 하듯이 돈이 굴러가는 것처럼 돈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마음, 어두운 마음짜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흘러간다 해서 가랭자를 쓴 거예요. 가랭자 흘러가고 흘러가는 동시에 그건 인식을 할수 있는 어떤 의식의 힘을 성능을 인식하고 지식하고 또는 어, 판단하고, 요별하는, 그런, 분별을 하는, 그런, 그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식. 여기까지는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가 이제 명색이요. 여기까지는 인생 이전이요. 인생학 이전. 사람이 태나기 이전입니다. 중음신으로 있을 때 역시 운명 행의 시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영색이에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 중음신이죠. 명은 색은 물질이라요. 물질과 정신이 병합될 때. 합병이 될때어머니가 피하고 아버지의 정수가 한 방울이 이제 거것이에 태중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명색이 되죠 거기서 이제 정신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하거든 정충이 여러 마리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놈이 승리하는 놈이 아들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호르몬 그 정자 같은 것, 정충 같은 것은 그건 책이거든. 그 속에 어떤 생동력이 있거든. 그게 정신병이라요 그래서 유명무실이라는 그런 명자입니다. 유명무실. 정신은 볼수 없잖아요. 실물같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일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가 힘드니까 유명무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따서 명이라고 한 거예요. 유명무실이다. 이것은 이제 실이라고 하고 있죠. 이 실자는 이때 이제 비로소 칠물이 이제 있잖아요. 책이 바로 칠물이거든 이건 실물은 아니다, 이거. 명은 정신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무실이라고. 그래서 유식론에도 성유식론의 그 설명에 성경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이라는 그 말이 이 책을 가르치거든.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그것을 실물 실체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과 같은 뜻으로 여기서는 명은 유명 불실이라고 해서, 칠물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영이라고 했고, 정신을 색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자를 안 쓰고 색이라고 쓴게참 묘해요. 불교에서는 전부 다 색수상 행시, 또 색성향 이쪽 법, 명색, 여기서 말하는 색법, 색으로 말했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참 표현을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 나면 천하 일색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이 여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자는 색상이거든. 색상. 색상을 받은 거예요. 가령 청색, 홍색, 백색, 흑색. 그것은 어떤 실물에 나타난 표상이지 실물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가령 이런 것이 지금 백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속은 검을 수도 있거든 가마귀는 검다에서 가마귀 몸 전체가 검는 것은 아니거든 가마귀는 털만 검었지 그 속에 몸은 사람과 똑같이 황색이에요 그러면 가마기 검은색이 책상이거든. 밖으로 나타난 가형으로, 가상으로 나타난 이 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색자를 썼어요. 천진만물이 다 색법이라고 하거든. 그것이 전부 다 본래의 실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속 알맹이라면 그 색법은 거기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색상과 같은, 가마이 몸이 검지는 않지만 털이 검듯이, 그와 같은 의미를 따가지고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그렇게까지 보고, 그렇게까지 해석한 불교학자 없어요. 오직 각성식 해석이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나는 사실 불교학에 대해서 내가 좀, 내 자랑 좀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진일보 했어요. 옛날에 불교 공부하고 불교 가르치던 그때하고 나날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 공부가, 나날이 달라져야지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은 별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를 보는 관점이 옛날 한 20년, 30년 전하고는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만 대장경을 번역한 것을 내가 전부 다 심사하고 증의하는 그런 실력도 거기서 사실은 나온 것이 그러니까 나는 틀린 학설을 공연시 내가 보는 주견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안합니다 그러한 타당성이 있고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이오 명은 정신계고, 색은 물질계. 명색을 주로 하여 분류하는데, 거기에는 5원 12처 18개 등의 참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색이 나오죠. 이것은 물질이고, 이네 가지는 정신이고, 이것을 오음이라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 하기도 하고, 오음이라고 할 때는 가리울 음 자, 이자와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초도 밑에다가 그늘음 건자. 본래 그 순수 이성을 다섯 가지가 들어서 색수상 행식이 들어서 그걸 가리웠다, 은폐했다. 본래 순수 이성을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리운 것처럼 이오 오음이 들어서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깨끗하고 가장 위대한 그 부처. 마음짜리를 이것이 들어서 가리웠다고 해가지고, 오음이라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창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우리의 진성 가운데 하나의 물건처럼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본래의 마음짜리. 진성 속에 이 다섯 가지가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음이 바로 진여인 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알고 보면은 오음이 진여라요. 진성이요. 진성이지만은 그걸 모르잖아요. 능감경에서는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 되냐 했잖아요?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요. 진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가지가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어, 이 쌓였다는 쌓이론자, 그것을 오음이라고. 아까 여기 끝하고 갔잖아요. 요거 태그식이 드러 나왔잖아요. 예? 여기는 행을 먼저 하는데 여기는 식이 어, 나중에 있죠. 순서는 저거하고 저거하고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해를 못할 거요. 지금 보기에 순서가 똑같잖아요. 행식, 행시, 요도 행식. 행시. 그러나 바꿔진 거요. 왜 바꿔졌냐면은 여기 12년은 운명이 가장 깊은 거고, 그 다음에 행이고, 그 다음에 식이거든. 자꾸 나갈수록 여튼 대로, 깊은 데서 옅은 대로 나가듯 뿌리에서 이제 퉁치로 어, 나무 줄거리로 나가니까. 여기는 옅은 데서 깊은 데로 나갔다, 그 말이요. 물질을 먼저 말하고 정신세계를 나중에 말하니까 이것이 가장 깊은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다고 반대기. 반대지만은 의미는 다 통해요. 여기서 말하는 치가고, 여기서 말하는 치가고 순서를 좀 바꿔놓은 거요. 예 바꿔놨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건 그 다음에 말하고. 12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육진하고 육군하고 아까 적었죠. 육군 육진이 12처고 18개는 6 0까지 그것을 3과라고 합니다. 5원하고 12처 18개 3과로 분류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5.2.75법을 들어서 설명하니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좌편과 같다. 여좌하다. 그래가지고 5.275법을 맨 처음을 색법으로 말했죠. 색법이라 하십 울지르 법이라요. 그건 11가지고 침망법은 하나고 여기서 침망은 재료의식입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재료의식이라고. 제8식이 요는 아니라요. 소승불교에서는 제8식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아까 응가경에서 성문과 연각, 사면 보살까지라도 제7식, 제8식의 경지는 모른다고 그런 말을 했었죠. 그것은 정신의 주체, 치망법원 재류 의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소유법, 마음의 치망의 소유가 되는 법이다. 치망의 부수적인, 치망에 딸려 있는 그런 존재의 법들을 친소유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흔여섯 가지가 있죠. 정신에 딸린 부작용,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치망, 친소가 다 정신 세계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어, 선이 적그전 그거진 것이 빠졌네요. 치망, 침소 두 가지는 정신이라고 표현해야 갈긴데 밑에 줄을 치세요. 줄이 좀 연결이 덜 좋았어요. 정신을 주체하고 딸린 작용 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것이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망은 재류 의식이고, 옛날 군주와 같은 거고, 군주에 딸리는 그것을 친소라 하이다고, 친소유라 하이다고, 이것이 추가되고, 이건 종이라요. 주종후 관계요. 치망에 딸려서 작용을 일으키는 기능을 갖기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예를 들면, 공장장이, 공장을 총 감독을 하는데, 공장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일하는 서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공장장은 치망이라면, 친소는 거기에 공장의 직공들과 같은 거죠? 결국에 재료 의식에서 전호식까지 그런 것들을 작용이 친소유인데, 그것을 46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번째는 불상응행법이라 상응하지 않는 행법이라 불상응행인 법이라 그 말은 밑에 설명이 나오지요 불상응행법이 소승불교에서는 14가지 종류로 여기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불상응행이라고 했느냐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체력이란 말이죠.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과 마음 위에 어, 가설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불상의 행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은 나오잖아요. 3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바로 한두 장이나 석장넘기면 나오잖아요. 다섯째 줄에 제사 침불상응 행법이라. 원래는 침불상응이라고 해야 되는데, 침자를 줄여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침불상응 마음과 상응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법이다. 말이죠. 그것은 이제 첫째는 득 얻는 거. 나오죠. 두 번째는 어찌 못하는 것, 득과 실, 손해와 이익은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물질 위에서 그것이 또 가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동분이니 네 번째는 무상관이 그런 존재들은 시간이고 공간이고 그것들을 전부 다 침불상응 행법이라고 합니다. 손해와 이익과 여러 가지 어, 중생의 업력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침불상응 행법이요. 우리가 지금 만든 헌법이나 민법이나 육법이 전부 다 침불상응 행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그걸 마음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법률 같은 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법률 서적에다가 물질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법률을 또 사람의 인지, 사람의 이 마음에서 법률을 책정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책과 침후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러한 세력이라 해서 그건 별도로 명목을 붙여가지고, 침불상응행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위법이라요. 하는 게 없는. 우위법은, 앞에 것은 우위법이고, 맨 나중 것이 우위법이라요. 우위법이라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허망한 거죠.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없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무의법은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것도 없고 새로 생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법은 바로 한야신경에 말하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 진리 아니오? 유의법은 뭐겠어요 유위법은 이거 반대지 뭐. 생과 멸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 질때 생겼고 만들어 졌다가 수명이 다하면 시간이 다하면은 없어 지잖아요. 생멸어법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위법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무위법은 본체계라 말이죠. 아까 네 가지는 현상계고, 현상계라하선 현상세계. 지금 우리 중생들의 어, 가세계지, 진실세계가 아니죠. 가짜 세계고, 위법만이 본체계, 진실세계다. 철학의 영사의 현상계, 본체계 말하죠.